말린 호박나물 볶음? 호박나물을 30분 불려주시고, 불린 물 그대로 솥에 부어 10분 삶아주세요. 젓가락으로 들었을 때축 늘어지면 다된 거니 찬물에 헹궈서 물기 빼놓으시고, 국간장 들기름 넣고 조물조물 무쳐서 5분 두시면 간이 배어 더 맛있답니다. 그동안 당근 판게를 썰어 두시고, 팬에 들기름과 식용유 두르시고, 대파와 간마늘로 향을 내주세요. 여기에 썰어 놓은 당근부터 30초 정도 볶다가, 준비해 놓은 호박나물, 참치액, 맛술, 국간장을 넣고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여기서 맛술은 호박나물의 묵은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참기름과 깨소금은 불 끄기 직전에 넣어야 향이 살고요. 깨소금 대신 들깨가루를 쓰시면 더 부드러운 맛을 낼수 있답니다. 예쁜 그릇에 담고 통깨 솔솔 뿌려서 맛있게 드세요.